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은 도대체 뭘까요? 민주당이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반미 친북 세력인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뭐 이런 후보 등 10여 명을 당선 안전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에 민주당 후보는 내보내지 않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보당이 어떤 당입니까?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입니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유사시에 우리 국가기관시설 타격을 모의하는 등의 내란 논의를 하던 중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제가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을 해서 해산시켰던 바로 이런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동안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천안함 괴담,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들을 주장해온 종북 좌파 세력의 끝판왕들이 이번에 또 민주당과 손잡고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 반국가 세력들은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회 입성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어찌하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민주당은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공천 파동 때문에 이제 민주당 출신 전 국무총리들과 국회의장들까지 나서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부터 범죄자 이재명은 대선 후보도 또 국회의원 자격도 당대표도 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법적 절차를 최대한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별짓을 다하다 보니 지금 이제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망가지는 민주당. 자기들만 망가지면 다행일 텐데 문제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비례대표로 종북좌파 세력이 당선되어 국회에서 득실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